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노골적이고 음탕한 대안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때로는 더 유익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해야 되는 거죠. 요즘 대학 강의실에서나 회사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대화를 하다가 곤욕 치는 사람들이 많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속하고 음탕해서 듣는 이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버릇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아마도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굉장히 근엄했을 겁니다. 이중성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죠. 오늘은 노골적이고 음탕하며 저속한 대화를 마음껏 즐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 버튼 누른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장소에서 저속한 이야기를 하다 곤욕을 치른 사람들이 반대로 집에서 배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도 사랑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는 담백한 대화를 해야 하고 집에서 배우자와 음탕한 대화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 곤욕을 치르신 분들은 그걸 거꾸로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음탕하다, 아유 저질이다, 저속하다, 너무 노골적이다 싶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바로 우리들의 배우자입니다. 아내와 함께 여러분의 판타지를 이용해서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아내와 음탕한 그 솔직한 대화를 많이 많이 즐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해서 바람을 피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여자와 외도 중인 30대 후반의 남편이 있습니다. 만나는 여자는 40대 중반이고요.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상간녀의 생김새는 30대 초반인 자신의 아내보다도 못합니다. 몸매도 40대 중반이니까 일반 중년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네요. 결국 몸매도 나이 어린 자신의 아내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면 그 40대 중반의 상간녀는 합체할 때 무슨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었을까요? 이렇게 젊은 남자를 휘어 감았으니 말이죠. 뭐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합체할 때 느낌도 아내와 크게 뭐 차이가 나질 않았다 그래요. 이럴 정도면 그 젊은 아내까지 속여가며 왜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뭐가 끌려서 자신의 아내보다도 못한 나이 더 많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요? 젊지도 예쁘지도 않고 합체를 뭐 유별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남자 그 자신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그 중년 아줌마를 왜 만나는지 저들 뿐만 아니라 아내분들은 더 이해가 안갈 겁니다. 여자로서. 댓글을 보다 보면 아내보다도 더 못한 여자와 바람을 피우더라. 이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응? 나이 많은 여자와 사귀더라. 왜 그러는지 자기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글들이 꽤 있습니다. 이 바람피는 오늘의 주인공의 이유를 들어보자고요. 이 남편이 말하는 외도의 이유는 바로 이랬습니다. 이 상간녀를 만나면 아내와는 하기 힘든 저속하고 음탕한 그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솔직하게 그 합체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았다. 그리고 그게 아주 자극적이더라. 이런 이유였습니다. 남편들은 대개 아내하고는 이렇게 저속하고 음탕한 대화를 나누지 않나 봅니다. 아마도 남편들은 아내에게 가장으로서 권위를 세우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런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허위의식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 언제나 묵직한 모습, 올바른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인군자가 되고 싶은 거죠. 최소한 집안에서만이라도, 내 아내에게만이라도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걸 겁니다. 뭐그 마음은 알겠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결혼 생활이 아주 따분하죠.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땐 머릿속에 온통 아내와의 합체만 생각하는 그런 속물로 보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거. 아내가 더 좋아합니다.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아내 자신을 바라보고 욕정을 느껴서 남편이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데 싫어할 아내들이 없죠. 되레, 자신이 아직도 남편에게 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구나, 느끼게 하는구나 해서 아주 더 좋아할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걸입 밖으로 내게 되면 뭐 쾌감이 느껴지거든요. 뭐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일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거,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하지만 윤리적으로 억압해온 것들에 반발해서 일으키는 작은 일탈 말이죠. 어디선가에서는 이런 작은 일탈이나 충동을 발산해서 그 욕구를 풀어줘야 하는데, 바로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고, 그 대상은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예전에 낮엔 판사, 밤엔 바바리맨으로 살던 사람이 있었죠. 그 일로 해서 판사직을 잃고 지금은 변호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아내하고 그 놀이를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밤마다 거리를 헤매면서 바바리맨으로 할게 아니라, 아내와 재밌게 그 놀이를 했었어야죠. 아내와 대화하면서 아내의 몸을 슬슬 탐하고 만지면서 뭐 그런 직설적인 표현들은 음탕한 얘기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거실에서 마주친 아내의 엉덩이를 만지면서도 할수 있죠.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타이밍은 아내와 합체일 때고요. 합체일 때도 말 한마디 않는 커플들이 많다고 하네요.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고요. 지금까지 무게 잡던 남편이 갑자기 돌변해서 음탕한 대화를 한다면 아내가 어쩔 줄 모르기도 하고 했고 화들짝 놀라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내에 대한 뭐 다른 애정 표현의 한 방법이고 또 남편이 갖고 있던 그 욕과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사랑스러운 작은 일탈이라는 것을 아내가 이해하게 된다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주 함께 행복하게 즐길 겁니다. 오늘부터 아내와 저속하고 음탕한 대화를 많이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몸에 밴그 근엄함은 엿바꿔 드시고, 솔직하고 음탕하며 저속한 남편으로 아내에게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장년이 되어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